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군 필립 공과 함께 최근 바티칸 궁을 방문해서 로마 법왕 존 23세를 예방했습니다. 영국 교회의 상징이기도 한 영국의 군주가 가톨릭교회의 법왕을 방문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며 이번 회견은 38년 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태리를 여행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베니스를 구경했습니다. 수많은 낭만의 이야기가 얽힌 수로의 도시 베니스의 콘도라도 요사이는 이른바 기계배들 때문에 쇠퇴일로에 있다는 말은 다리 위에서 여왕에게 정중한 고풍의 큰절을 하는 한 무명 노신사의 예법과 함께 이제는 무척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